자, 그 다음에 책은 어디 거냐면 여러분 그 책은 거기에 328페이지 그 취득쇼 효과인데 그죠? 328페이지 취득쇼 효과에서 핵심 판례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페이지 효과인데 그죠? 거기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 점유 우한 부동산 취득쇼 요걸 가지고 주로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무슨요? 점유 그치? 그럼 첫째 요거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하여도 무슨 시효할 수 있다? 취득시효 할수 있다. 누구 물건도? 자기 물건. 또 취득. 그래서, 여러분, 취득시효는 타인의 물건에서만 취득시효 할수 있다. 하면 OX? X. 누구 물건도? 자기 물건도 취득시효 할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부동산. 일부. 점유. 자, 부동산 일부 나오면 뭐? 점유. 여러분, 부동산 일부. 하면은, 토지 일부. 같은 말 하면은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주라는 걸 전제로 한다. 몇 평? 100평 중에 몇 평? 40평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20년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등기. 등기할 때는 등기는 형식적이거든. 분할해서 등기하면 된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 뭐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부동산 일부, 등기부, 등기부 취득시효는 1차 뭐 돼야 된다? 빨리, 등기. 자, 근데, 요게 668번지인데, 됐습니까? 100평이다, 말이지. 한 필지인데, 자, 요 40평만 점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요 40평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일단은 숫자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숫자 올랐다 몇 평? 100평. 668 하면서 40평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생님, 그럼 분할하면 되잖아. 분할하면 668이고 668-1번지 전부 일부. 전부 새로운 필지. 분할하면은. 그래서 이론상 부동산 일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소유권 일부. 소유권 일부는 공유 지분.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는 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소유권 일부는, 됐습니까? 소유권 일부는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무슨 시효도 되고, 점유 취득시효도 되고, 뭐, 등기부 취득시효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국유재산.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됐습니까? 행정재산과 뭐 일반재산으로 나누는데, 일반재산은 여러분 옛날에는 잡종재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했는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할 수 없다. 행정재산은 취득시효 안 되고, 일반재산은 무슨 시효? 취득시효 되는데, 자, 일반재산 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뭐 후, 완성 후, 뭐 하기 전에, 등기 전에, 등기 전에 뭐 행정재산으로 변하면, 행정재산으로 어떻게 변하면 무슨 시효 할 수 없다? 취득시효 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빨리
취득쇼 완성하고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근데 등기하기 전에 무슨 재산으로 변해버리면, 행정재산으로 변해버리면 취득쇼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시험은 주로 5번을 가지고 출제합니다. 됐으면 요건 기본. 요런 거 기본. 그러면, 자, 요거는, 자, 1번. 취득쇼. 완성 전에 등기 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는 양수인에게 무슨 시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하는 말은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 취득시효 완성 후 나왔다. 5번을 가게 됩니다. 취득시효 뭐 후? 완성 후 등기명인이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누구? 양수인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의 원칙이 뭐가 원칙이냐면은, 요 두 개의 원칙이 큰 대기본 원칙이 뭐냐면은, 완성 당시,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 몇 년 땡, 20년 땡,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 등기 청구권의 무슨 방이다? 상대방이다. 되겠습니까? 요게, 자, 그럼 좋다. 자, 취득시효 가는데, 뭐 가느냐 하면은, 이런 거죠. 자,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자, 소유자가 세종시에 살고 있단 말이죠. 가. 그러면, 여러분, 등기 명인은 누구다, 빨리? 등기부에 이름 올라 있는 사람을 다섯 자, 등기 명인. 그럼 요, 누가 등기 명인, 빨리? 가. 근데 누가 서울에 있는 을이 계속 몇 년 점유했다? 20년 땡. 하면은 몇 년 땡? 20년 땡. 몇 년 땡? 20년 땡. 몇 년 땡? 20년 땡. 하면은 완성 당시에 등기되어 있는 사람 누구에게? 만약에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근데 서울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13년 됐을 때 갑이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처분은 어떤 걸 처분이라노? 세종에서 이름 바꾸는 거, 갑에서 누구로? 이름, 누구로 바꿔줬다? 병. 그러면 병이 어디에 와서 보고? 서울에 와서 보고, 야, 지금부터 내 거야. 비키든지 사용료 내든지 해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도, 안 하고, 누가 기준? 빨리, 점유자. 점유와 취득시에서는 누가 기준? 점유자.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에게?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걸 요거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되기 전에 등기명인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완성 후 완성 당시의 점유자는 누구? 완성 당시의 후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등기명인 누구? 양수인. 여기서는 양수인을 여기서는 무슨 자? 제3자. 다른 말로 뭐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몇 년 되기 전에? 20년 땡! 바뀌었습니다.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빨리! 양수인. 됐습니까? 제3자. 다른 말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거 잘 된다.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빨리.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땡. 완성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완성 당시의 명인, 누구?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다. 자, 그럼 2번 갑니다. 요거 요것도 잘 내지만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요거 서울에 있는 55번지인데 자 소유자가 세종시에 살고 있단 말이니 갑인데 자 우리 서울에서 몇 년 20년 23년간 점유하고 있습니다. 몇 년 땡 되면 등기청구를 발행하면 빨리 20년 20년 땡 되면 빨리 뭐 해야지 등기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21년 되는 째에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땡 지나고 나서 처분하고 난 뒤에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없다. 요 양수인이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주장할 수 없고 무조건 무슨 당시 완성 당시의 명인데 완성 당시의 명인은 이제 무슨 권이 없네? 소유권이 없네. 무슨 권이 없네? 소유권이 없네. 그래서 등기해 줄 수 없다.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알면서 병에게 처분했다.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자, 다시 합니다. 땡! 지나고 나서 등기명인이 제3자에 처분한 경우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은 뭐 원소유자지. 원소유자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이면은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이면은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됐습니까? 다시 그러면 무조건 누구한테 행사한다? 빨리 해. 완성 당시의 명인. 무슨 당시? 자, 땡 지나고 나서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양수인은 그대로 뭐다? 효고.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인데 선임에는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고 악임에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소리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왜? 판사는 형식적이거든. 왜냐면 점유자와 등기명인 사이에 특별한 채권 채무관계 법률적 관계가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갑은 알고 있은 것으로 본다 모르고 있었는 것으로 본다 모르고 우리 점유한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 유효고 선임이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근데 어떻게 하면 악의가 되냐면은 우리 취득시효 완성으로가 등기청구 후 무슨 청구? 등기청구 후 소재기 후 다시 등기청구 후 취득시효로 인한 소재기 했다. 이제 누구는 알고 있다 빨리 갑은 누가 어리 몇 년 됐구나 20년 알면서 처분했다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점유자와 등기명인의 특별한 법적 관계가 있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의로 본다 악의로 본다 선의 처분했다 양수인은 유효고 그 다음에 완성 당시 명의는 선의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악이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 다시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습니다.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양수인은 그대로 뭐 유효고 그럼 처분했다 하더라도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등기청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어른 갑에 대한 등기청권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처분해도 가면 무슨 불능인데 이행불능이라 하더라도 등기청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고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이 무효취소되거나 뭐 되거나? 무효취소되거나 병정무를 거쳐서 나중에 갑에게 돌아오기만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여전히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 땡 지나고 나서 처분했다. 양수인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라더라도 완성 당시의 명의는 이행불능이라더라도 등기청구권 자체는 뭐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계속 등기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뭐 중에? 대기 중에 있다가 뭐 하면은 무효취소되거나 안감 재매매 등으로 뭐 하기만 하면은 돌아오면은 무슨 빠르게 발빠르게 언제든지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기억해야겠네. 그 다음에 양수인에게는 주장 못하는데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양수인에게 요걸 양수인이 명의가 된 시점 이걸 제2취득시효의 기산점이다 이러네. 예? 무슨 취득시효의 기산점? 제2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서 몇 년 땡? 20년 땡 되면은 완성 당시의 명의인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네. 요거 가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땡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있다. 다시 몇 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20년 되기 전에 바뀌었네. 땡 되고 나면은 완성 당시의 명인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없고 완성 당시의 명인은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거 가지고. 예? 그럼 양수인에게는 땡 지나고 나서 바뀌었다. 양수인에게 주장 못 하는데 양수인이 명인이 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몇 년 땡, 20년 땡 하면은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그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쭉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이 이제 그 328, 329 뭐 이렇게 있는 거지 뭐. 그 다음 또 요것도 잘 내는데 그러면은 다시 우리 20년 땡 됐어. 몇 년 땡? 이것도 잘 된다? 땡 됐는데, 지금 완성 당시의 명의는, 만약에 병인데, 완성 당시의 명의는 누구다? 병. 병인데, 이 병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이 사람은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어? 진정한 등기 명인, 누구에게? 갑에게. 어른 갑을 마여 대회하여 요거 말소시키고 난 뒤에 갑에게 등기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등기가 뭐라면 무효라면 그 사람은 등기청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됐습니까? 진정 등기 명인이 무슨 방 상대방. 그 다음에 또 자 을이 20년 땡 되었습니다. 반드시 을이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점유를 누구한테 병에게 점유 이전했습니다. 누구에게 이전했다? 병에게 점유를 이전했단 말이지. 이전하면은 요 을의 등기청권은 뭐하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몇 년? 10년. 몇 년? 10년. 그러면 병에게 넘어간 지 몇 년 되기 전에 빨리 10년 되기 전에 병은 을을 마여 대위하여 행사해야지. 몇 년 땡 지나버렸다? 10년 땡 지나버렸다? 을의 갑에 대한 등기청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취득시효는 반드시 완성 당시 명인이 계속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청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완성하고 난 뒤에 등기 안 하고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점유를 상실하면은 그때부터 등기청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는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막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갑니다. 331 갑니다. 331 그러면 여러분 331 가기 전에 그 바로 위에 판례 한번 봅니다. 그거 요즘 최근에서 또 잘 나오고 있는 건데 무슨 3일? 331 위에 핵심 판례 있죠. 뭐 후에? 완성 후에. 뭐 후에? 완성 후에 상대방의 소유를 뭐하고? 인정하고 합의하여 소를. 자 일단은 땡 지나고 나서 등기 잘 안 해주잖아요. 예? 그게 막 소 제기하니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야 합의하자 합의하자 내 돈 줄게 하니까 뭐 무슨 케이 그러니까 돈 조금 받고 너 좋다 그럼 너 소유하고 계속 소유하고 내 소송 제기한 거 뭐 할게 취할게 한다는 말은 더 이상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뭐 한 거로 본다 포기 뭐 받고 돈 받고 소를 뭐 하고 취하면서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고 소를 뭐 했다 취하 한다는 말은 더 이상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뭐 하고 돈 받고 그게 그 내용이다. 완성 후에 상대방의 소유를 뭐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이 뭐하여 합의하여 소를 뭐했다? 취한다는 말은 더 이상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겠다. 뭐 받고 돈 받고 생략돼 있다. 그게 그건 시효 이익을 뭐한 거로 본다? 포기한 거로 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나는 보면 완성 후에 다시 뭐 후에? 완성 후에 그러면 자 완성했습니다. 완성하면 무슨 청권이 발생합니까? 등기 청권이 발생하지 완전히 아직까지 소유자는 아니죠. 그죠? 근데 완성했으면 일단 뭐 해야지? 주장해야지. 주장해서 빨리 뭐 해야지? 등기. 근데 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의 토지에 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바라여 쉬어익을 주장하는 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직상 못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위에 끄는 간은 아까 뭐 받고? 돈 받고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뭐 쉬어익의 뭐 포기고 여기는 진짜는 땡 완성했지만 뭐 했지만? 완성했지만 완성한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모르고 뭐 어떤 권리도 뭐 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겠다 하는 했다가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뭐 신의 직상 됐습니까? 신의 직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걸 금반은의 원칙이다 이런 등에 말했던 거하고 달리 행동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하겠다 해놓고 다 갑자기 행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무슨 원의 원칙? 금반은의 원칙. 안 하겠다 해놓고 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원의 원칙? 금반은의 원칙. 그냥 느낌으로 알아야지. 안 하겠다 해놓고 행사하는 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코지? 사이코. 안 하겠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권리 주장 안 하겠다 했다 이게? 그럼 여러분은 이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아 절마저거는 이제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 했다가 갑자기 말했던 거하고 달리 권리 행사하면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무슨 원인의 원칙? 금반인의 원칙. 말과 행동을 달리 하는 거 안 한다 했으면 안 해야지. 맞잖아요. 안 한다 해놓고 갑자기 권리 행사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여기 그러면 여기서는 나는 누구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지. 어쨌든 취득쇼는 자기가 취득쇼한 사실도 모르고 권리 뭐 하지 않겠다 행사하지 않겠다 했다면 그럼 무슨 방은 상대방 저 사람 권리 행사하지 않겠구나 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한 거와 달리 권리 행사하면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무슨 원칙? 금반은의 원칙 또는 뭐 실효의 원칙. 뭐의 원칙? 실효. 이미 이제 권리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왜? 소멸했기 때문에. 그래 놓고 다시 권리를 행사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도 나오냐면은 여러분 여러분 민사 사건은 거지. 무슨 사건은? 민사 사건은 판사가 있고 예?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무슨 고? 원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여러분 원고는 처음에 어디에? 판사 법원이라고 그러거든. 재판부에다가 뭐를 제기한다. 소장을 제출하면은 법원에서 재판부를 배당하거든. 누가? 원고가 무슨 장? 소장에 청구 취지 예를 들면 돈 지급해라. 이유 쫙 갖고 적거든 하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 해서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쫙 그 서류 다 제출하고 무슨 서류? 증거서류 제출하고 그럼 판사가 그거 받아가지고 그럼 여기 원고가 소장을 제출할 때 복사본을 부본이라고 그러거든. 부본은 누구 숫자만큼 피고 숫자만큼, 피고가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부본은 몇 장? 석장. 3개. 그러면 진본까지 몇 개고? 4개. 그럼 진본은 누가 가지고 있고? 판사가 가지고 있고, 뭐를 보낸다? 부본. 보내거든. 이걸 뭐? 소장과 함께 그걸 준비서면이란다, 이게. 무슨 서면을? 준비서면을 보내거든. 그럼 피고가 이제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 원본은 누가 들고 있고 판사가 딱 피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그걸 또 뭐 답변서를 한다. 피고가 제출하는 건 무슨 서? 답변서를 누구 숫자만큼 원고 숫자만큼 뭐 부본을 제출한다 이게? 그럼 원본은 누가 가지고 있고 판사가 가지고 있고 그 뭐 답변서를 또 누구한테 보낸다? 원고 보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고 있네.
또 어떻게 보내는 거지? 응? 그러면 또 어떻게 요 그것도 뭐 피고 숫자만큼? 그럼 제 답변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민사 소송은 재판 여는 거 거의 없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누구는 다 알고 있노? 판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뭐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는 피고가 제출한 뭐 답변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거기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판사가 확신이 섰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 다 안다 모른다. 확신이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변론 기일을 잡거든. 그래서 이런 막 형사소송은 막 그 막 이렇게 원고나 원고는 검사고 피고는 막 해갖고 그 피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법원에서 출석해서 막 하고 논리를 공방하고 이렇게 하지만 민사소송은 판사가 변호사가 하는 거 거의 없고 뭐만 준비서면 답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처음에 제출할 수 있는 충분히 처음에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인데 뭐 하고 있다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막판에 가서 절마저게 계속 힘들게 나오면 무슨 막만에 한 방만에 조져버릴 거야 하고 가지고 있잖아요. 했다가 나중에 처음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인데 나중에 제출하는 거 허용한다 한다 하는데 처음에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전부 다 뭐 하고 제출해야지 나중에 한 방 골로 보낼 것이다 하고 나는 요거는 내가 뭐다 비장무기로 가지고 있어야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 끝나가는데 그때 제출하는 거는 그걸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이다 이래서 제출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데 이게 처음에 제출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제출해야지 몽땅 완전히 다 까발려야지 나중에 언제 제출하겠다 뒤에 나중에 한 방에 보내게 내 비장무기로 가지고 있다가 상대방이 세게 놓으면은 요 보내야지 이렇게 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맛이 그걸 뭐라 그런다 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앞에서 충분하게 뭐 할 수 있었던 것을 제출하거나 이야기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걸 언제 가서 뒤에 가서 막판에 한 방만에 조져버려야 되겠다 뒤에 제출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실기한 기회를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은 뭐 제출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나중에 딱 해야지 그거 아니고 처음에 이거 할 때 딱 해야 된다 처음에 할 때 한꺼번에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판사가 확신이 섰다 그러면 변론기를 잡거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적어도 한 달 걸리거든 그럼 두 번 뭐 거기에서 거짓말하고 반박 재반박 반박하면 보통 소재기해 가지고 한 3개월 내지 4개월쯤 되면은 변론기를 잡는데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민사소송 특히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저 변호사가 일도 안 하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요 변호사 선임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하면 변호사가 소장 제출했어요. 가는데 며칠? 한 달. 그럼 만약에 이거 받았다. 여기 답변서는 답변서 받은 날로부터 아니 소장 받은 날로부터 원래는 몇 주? 2주. 몇 주? 아니 1개월인가 그렇다. 이게 1개월인가. 뭐 4주인가 뭐 하여튼 그렇다. 몇 주? 1개월 안에. 근데 그것도 엄격한 기간이 아니고 그는 훈시 규정이란다. 1개월 안에 답변서 제출하면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다가 한 20일쯤 되면 제출하거든. 그럼 이게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데 또 어떻게 한 20일? 그럼 여기 한 번 여기서 와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오는데 한 몇 달? 두 달 내지 세 달 걸린대 이게. 그래갖고 한 4개월 소장 제출하고 한 4개월쯤 되면은 어떻게? 변론기일 지정됐다고. 그것도 누가 당사자 간다 안 간다 민사소송은? 안 가고 누가 간다 아까? 변호사. 누구? 변호사. 근데 내가 아까 있죠. A라는 변호사한테 부탁했는데 아까 B씨 했잖아요. 그러면 A가 안 가고 뭐가 가도 C만 가도 무슨 벌이 C? 어리버리 C 가도 일단 출석은 된 거로 되거든. 이미 서류로 다 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아까
위에 거는 확실하잖아요. 뭐 받고? 돈 받고, 너 소유하고, 그 다음 내, 소를 뭐 한다? 취하. 하면은 뭐, 쇼 이걸 뭐 한 거로 본다? 포기. 근데 밑에 거는 자기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모르고 있고, 나는 절대로 권리 행사 안 할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뭐, 완성했더라, 이게. 다시 취득쇼 주장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의 신뢰를 더 보한다? 여기에서는 상대방, 그치? 그 앞에서 말한 거와 행동을 반대되게 하는 거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거 금반원의 원칙이다. 이런데 만약에.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그 다음 또 이것도, 요것도 마찬가지지. 뭐, 실기양 앞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뒤에 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 자, 그럼 대표 이제 한번 간다, 이게. 옳은가? 옳은가? 자, 자기 소유권 취득시효 인정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치? 뭐 된다? 인정된다. 1번 틀리고. 2번, 토지 소유 취득 주장하는 자는, 제, 뭐 하는 자는? 주장하는 자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안 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점유자가 한 사람. 점유자가 몇 사람? 한 사람. 뭐, 등기 명인. 등기 명인의 뭐, 변경이 없고, 동일, 점유자의 뭐, 변경도 없고, 뭐, 동일, 또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 자기 점유만을 주장,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시작하는 점, 이걸 기산점이란다. 무슨 점? 기산점을 뭐로?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고, 뭐로 선택? 임의. 이거는 뭐냐면은, 시작하는 점을 아무 때나 여기서부터 20년, 여기서부터 20년이다. 이렇게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등기도 몇 사람? 빨리. 한 사람. 점유자도 몇 사람? 한 사람. 또는 자기 점유만을 주장, 이런 말 하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뭐, 등기 명인이든, 뭐, 점유자든, 변경, 합산, 승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기산점을, 무슨 점을? 기산점을 뭐로? 임의로 뭐 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고, 사실상, 점유를 뭐 한 때, 점유를 뭐 한 때부터? 개시한 때부터 어떻게 한다? 기산한다. 기간을 계산한다. 이런 말이지. 되겠습니까? 문제 딱 풀 때 기준이 요거다 말이지. 점유자도 몇 사람 빨리? 한 사람. 등기된 사람도 몇 사람? 한 사람. 그럼 동일 병인경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은 기산점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또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면은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뭐 변경 합산 승계 이런 단어가 나오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자 2번 갑니다. 2번 뭐고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변동이 없으면 이런 말이지. 변동이 없으면 몇 사람? 한 사람. 하지. 그러면 기산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푸는 거다, 이거. 막 해갖고 뭐 이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 소유자의 뭐가 없으면,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그지? 3번.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이 자주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 점유자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뭐로 추정? 자주로 추정. 추정이 번복된다. OX, X. 그지? 그럼 1번, 2번, 3번 다 틀렸습니다. 자, 요렇게 나옵니다. 취득시효는. 취득시효는 읽어갖고 쫙 하면 안 되고, 기본, 아까 점유하고 제가 칠판에 한 걸 가지고 해야지. 읽어갖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4번 갑니다. 잡종재산인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끊고 자 잡종재산 취득시효 할 수 있죠? 하고 뭐가 안 된 상태에서 등기 안 된 상태에 잡종재산이 무슨 재산으로 되어버리면 행정재산이 되었다면 시효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다. 4번 정답. 5번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자, 아버지가 피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타주면 아들도 뭐 타주. 근데 새로운 권한에 자기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하면 핵심 단어 않더라도 자주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무슨 권한?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상속인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취득시효 가장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322, 한번 보자. 322. 찾습니까? 자, 경계관행민법 규정이 잘못된 거죠. 인접지의 소유자들은 공농용인이면 담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되는 청량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은 상반의 절반씩 부담한다. OX, X. 바로 틀린 건 몇 번? 1번. 뭐 때문에? 청량비용. 청량비용은 면적에 뭐하여? 비례. 그 외에 경계표 담은 무슨 반? 절반. 그 다음에 자기 비용으로 담은 설치의 경우 높이는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지가 넘었대. 뭐가? 가지가. 가지 하면 몇 부류? 두 부류. 2단계. 1차적으로 무슨 청구하고 제거 청구. 제거 응하지 않으면 청구자가 제거할 수 있다. 뿌리가 넘었다.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은 건물을 축지한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 반 미터 이상 거리로 도하여나 건축을 착수한 몇 년의 경과하거나 1년의 경과하거나 완성한 후에는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다 되죠? 무슨 판이 중요합니까? 칠판. 그렇지. 추가 합격. 그치? 그거만 하면 된다. 이게 칠판. 칠판이 중요하거든. 무슨 판? 칠판. 자, 그 다음에 무슨 소유로 갑니까? 공동 소유로 갑니다.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칠판이 개똥처럼 보이도. 이게. 천일생 노하우다, 이게. 원래. 대한민국 선생님, 이렇게 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다. 천일생. 옛날에 무슨 터넷이 없을 때는. 그렇지. 맨날 인기 좋았는데 인터넷 때문에 완전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야. 진짜.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칠판에 적은 거기. 그 다음에 무슨 소유? 공동 소유. 여러분, 물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서울. 어디에서? 서울. 어디에 있는? 세종에 있는 갑이. 어디에?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 있는 물건을 어디서? 세종에서.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서? 세종.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서? 세종에 있는 갑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소유권이다 이게.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한 뭐가 소유권 이전이고? 어디에서? 세종에서 갑 이름을 누구로? 을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런다? 이전 또는 뭐? 처분 이런 말하지. 물건은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어디에서?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 있는 물건을 어디에서? 세종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게 소유권이다 말이지. 그래서 소유권은 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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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그게 소유권은 관념성이다 이런데. 예? 물건은 어디에 있고? 서울에 있고. 어디에서? 세종에 있는 물건을 내 마음 세종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무슨 건? 소유권. 그지? 근데 이걸 어쨌든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이걸 갑, 을, 병. 어디? 세종에 있는 갑, 그 다음 뭐, 대전, 광주에 있는 친구 세 명이서 돈을 모아서 샀단 말이에요. 소유권 몇 개? 한 개. 한 개. 절대로 소유권은 두 개 없다. 몇 개? 한 개. 한 개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누고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 그러노? 빨리 지분. 지분을 무슨 건 일부? 빨리 소유권 일부.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일부하고 소유권 일부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동산 일부는 빨리 100평 중에 몇 평? 40평. 기억 안 되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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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00평 중에 몇 평? 40평. 그걸 무슨 산 일부? 빨리 부동산 일부. 무슨 산 일부? 부동산 일부.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 한다? 지분. 다른 말로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 그러면 요 3분의 1 지분인데, 어? 지분의 합은 항상 얼마? 반드시 정확하게 얼마? 1. 1을 초과할 수도 없고 1보다 적을 수도 없다. 합은 항상 얼마? 1. 됐습니까? 그러면은 요 3분의 1 지분이 있다는 것은 요 물건, 서울에 있는 물건 3분의 1 지분만큼 3분의 1을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다. 요걸 뭐냐면 특정이란 말 쓴다. 예? 무슨 정? 특정.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OX, X. 지분은, 그럼 특정은 결국 어떻게? 부동산 일부지 뭐. 지분만큼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 OX, X. 지분은 어디에 미치냐면 전체에 미친다. 예? 100, 지분이 100분의 1이다. 어디에 미친다? 빨리. 전체에 1분의 1. 전체에 몇 분의 4, 몇 분의 1? 3분의 1. 그래서 항상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 전체. 무슨 체? 전체. 무슨 체? 전체. 그지?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단독 소유, 한 개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유? 공동의 한 개보다 적은 소유권을 뭐라고 그러고, 지분. 지분은 다른 말로 무슨 건 일부? 소유권 일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일부와 소유권 일부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부동산 일부는 100평 중에 몇 평? 40평. 됐습니까? 소유권 일부는 무슨 지분? 공유 지분. 무슨 지분? 공유 지분. 그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그냥 그럼 이제 됐다 이게. 그러면 지분 처분은 어디에서? 지분 처분은 어디에서? 빨리. 세종에서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권리. 처분은 뭐 이름 바꾸는 거 처분이라는데 이게 어디에서? 세종에서. 감에서 누구로? 정으로 이름을 바꾸는 걸 뭐 무슨 처분? 지분 처분. 지분 처분은 무슨 옥게? 자유롭게. 그래서 지분은 권리. 그래서 여러분 공유 지분 처분 하면 무슨 옥게? 자유롭게. 어디에 있는 물건을? 서울에 있는 물건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 그래서 공유 지분의 처분하고 석자 공유물 처분. 어디에 있는 물건? 서울에. 그걸 뭐라 하노? 빨리.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뭐 동의. 다시 지분 처분은 무슨 옥게? 자유롭게. 어디에서? 세종에서 이름 바꾸는 거, 등기부에 이름 바꾸는 걸 이걸 뭐 공유 지분의 처분. 공유 지분의 처분은 무슨 옥게? 자유롭게.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 그러면 서울에 있는 물건 분할도 전원의 뭐 동의. 그 앞에 무슨 자가 붙노? 공유물. 공유물의 처분하고 공유지분의 처분하고 같습니까? 다르십니까? 다르죠. 공유지분의 처분은 권리이전. 무슨 옥게? 자유롭게. 물건을 처분하려면 전원은 뭐? 동의. 물건을 분할 전원은 뭐? 동의. 물건을 변경 전원은 뭐? 동의. 지금 됐습니까? 그런 게 자유자재로 돼야 되는데. 예?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공동소유 하면은 그냥 공동소유라고 하면 될 텐데 세 개로 나눕니다. 무슨 유? 총유, 합유, 공유. 그지? 공유로 나누는데, 그럼 이렇게 왜 공동소유를 총유, 합유, 공유로 나누냐 하면은 뭐 이런 지분 행사의, 됐습니까? 지분 행사의 형태에 따라서 이런 총유, 합유, 공유로 나누는데, 자, 총유는 어떤 게 총유라고 하냐면은 법인격 없는 사단.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의 소유 형태는 무슨 유? 총유. 그럼 법인격 없는 사단은 어떤 거냐 하면은 종중, 문중, 교회, 뭐 동창회, 뭐 이런 거, 뭐 관리단,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등기법 시간에 하잖아요. 등기부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건 뭐고? 자연인, 법인. 그다음 또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격 없는 법인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노? 종중, 문중. 파파파. 김해김씨 무슨 공? 파. 밀양박씨 무슨 공? 파. 전주희씨 무슨 공? 파. 충장공? 파. 파파파.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럼 파파파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파파파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아까 취득시오. 취득시 할 수 있는 것은 법인도 취득시 할 수 있다. OX 빨리. 오. 와, 소유자가 될 수 있으니까 뭐 파파파도 취득시 할 수 있다. OX. 오. 그렇지.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취득시할 수 있다. 중요하다. 법인도 취득시할 수 있고 무슨 격 없는 법인? 법인격 없는 법인. 그걸 무슨 유? 총유. 그치?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교회에 1억 기부했습니다. 종중에 1억 기부했다. 야, 내 지분 1억이다. 지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총유는 무슨 직? 무슨 직? 오, 직 뭐만 가지고? 단체성만 가지고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다. 지분 개념 없으니까 나누자 하는 것도 있다 없다? 없고 분할 청구도 없고 뭐도 없다? 상속도 없다. 예? 그래서 총유는 오직 무슨 성만 가진다? 단체성. 무슨 성? 단체성. 되겠습니까? 그래서 총유는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은 무슨 유? 총유. 자, 그 다음 합유는 여러분 조합. 여러분 민법 시간에서 조합하면 계약입니다. 밖에서 이야기한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그건 조합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건 법인, 특수법인. 무슨 법인? 특수법인이고 민법 시간에서 조합하면 무슨냐? 계약이고 그러면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단체를 구성하면 무슨 유? 빨리 합유. 됐습니까? 그러면 요는 계약이니까 요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래서 합유는 법률 행위에서만 이루어진다 하면 OXX. 99% 조합이라는 계약에서 이루어지만, 자, 무슨 법에서 빨리? 신탁법에서, 무슨 법? 신탁법에서 맡기는 사람을 무슨 자 빨리? 신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뭐? 수탁자. 수탁자가 몇인 이상, 2인 이상의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무슨 유다? 합유다.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에서? 신탁법에서 합유로 정하고 있잖아. 그래서 합유는 법률행위에서만 발생한다 하면 OX, X.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무슨 규정? 법률규정에서도 합유로 하고 있는 거 있다 없다? 있다. 어? 그 다음에 동업. 동업은 합유입니다. 동업은 무슨 유? 합유. 동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동목적 플러스 무슨 경영? 공동경영. 공동목적 플러스 공동경영. 다시 공동목적 플러스 공동경영. 공동경영은 무슨 유다? 합유. 그치? 공동경영 가야 됩니다. 합유. 그럼 합유는 지금 몇 개 이야기했노? 세 개. 뭐 조합, 신탁법, 동업. 그치? 그러면 이런 합유는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제3자와의 관계다. 그게 무슨 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무슨 점을 띄면서 단체성. 대외적으로는 그럼 법률상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 그게 대외적으로는 단체성을 띄면서 대내적으로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뭐 지분 인정한다. 예? 그럼 지분이라는 거 아까 권리를 했잖아요. 물건은 어디에 있고? 서울 어디에서? 대전에서 뭐 세종에서 몇 분의 1 권리? 3분의 1 권리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거 이걸 뭐 지분의 처분. 그지? 지분 인정하니까 지분을 양도하거나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는데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됐습니까? 전원의 뭐? 동의. 대외적으로는 단체성을 띠면서 대내적으로 자기들끼리 지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 전원의 뭐가 있어야? 동의. 그래서 합의에서는 물건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권리의 처분도 전원의 뭐? 동의.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합의에서는 지분은 인정하지만 아까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 전원은 뭐가 있어야 되고? 동의. 근데 이건 나누자 이건 없다. 분할 청구 없고 뭐 없고 상속 없고 그 외에 공동 소유는 공유라는 말입니다. 공유에서는 지분 처분 무슨 없게? 자유롭게 분할 청구도 있고 상속도 있고. 그래서 총유는 총유, 합유는 합유. 그럼 총유는 총유라는 말로도 쓰고 무슨 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 하면 무슨 유? 총유. 그 다음 조합, 신탁, 법, 동업 하면 무슨 유? 합유. 합유에서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자기 목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지분을 양도하거나 처분하려면 전원에 뭐가 있어야 되고? 동의. 분할 청구? 없고 뭐 없다? 상속? 없다. 이게. 근데 공유에서는 뭐 지분 있고 뭐 분할 청구 있고 뭐 있고? 분할 청구 있고 뭐 있고 상속 있고 다 있다. 그냥 자유롭다. 대체적으로 모롭다. 자유롭다. 그래서 총유와 합유를 제외하고 공동 소유하면 전부 다 무슨 유? 공유. 뭐만 빼고? 총유와 합유만 빼고.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된다? 공유를 가지고 됩니다. 무슨 유?
공유. 공유는 무슨 주에,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칩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